안녕하세요. 줄리송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올라온 안동대학교 4학년 이주희 학생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줄리송 인강 한 달 만에 본인의 목표 점수인 6.0을 한 방에 받은 이주희 학생의 멋진 영어 자기소개 들어볼게요. Hello, my name is Lee Joo-hee, and I'm going to the University of Tasmania for exchange student, and I got 6.0 in IELTS test, and I'm very happy to be here. I'm very happy too. 자, 저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멀리 부산에서 여러분들께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기 위해서 서울까지 와주신 이주희 학생 정말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줄리정, 저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는 처음에 학원을 다니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학원에서 뭔가 배우는 느낌도 없고 또 거리도 멀고 해서 중간에 그만을 두고 제가 인강을 들으려고 마음을 먹고 네이버 검색에 찾아보던 중에 줄리정 선생님이 네. 그 제일 첫 줄에 대표 사이트로 떠서 네. 그리고 맛보기 강의를 보고 선생님의 열정을 봐서 이 강의를 들어야겠다 하고 마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강 들으셨어요? 제 인강 중에서? 네, 저는 불법 IELTS 강의를 다 듣고 그 다음에 바로 캠텐 기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불법이랑 캠텐만 들었는데 6.0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우와,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아주 잘하던 학생이었나요? 아주 잘하는 것보다 제가 수능 성적이 영어 3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보통 정도이지 않았나 싶어요. 전공도 영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미술학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럼 틈틈이 평소에 영어 공부를 좀 했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영어에 관심이 많아서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아니면 팝송을 즐겨 듣는다거나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그 많은 나라 중에서 호주로 결정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미술학과이다 보니까 우선 처음에는 유럽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유럽과 그 교류를 안 하고 있었고 아까워라. 네. 그리고 미국이랑 호주 두 나라 중에서 제가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미국보다는 호주를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되게 복지국가이고 또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자연이 바로. 너무 아름답죠. 네, 소문나서 네, 소문이 났어요. 네. 네, 호주로 꼭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IELTS 공부를 언제부터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네, 교환학생을 가야겠다 하고 마음먹은 시점부터 IELTS를 네, 언제죠? 그게 한 4월쯤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교환학생을 지원하려면 IELTS 점수가 6.0 이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IELTS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본인의 학습 방법, 모든 학생들이 다 귀를 쫑긋하고 쫑긋 세우고 들을 것 같은데 본인의 학습 방법, 노하우 알려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줄리정 복화를 매일매일 데이 1, 데이 2 이렇게 매일매일 보고 또 예문도 꼼꼼히 익혔고요. 그렇죠. 예문 많이 도움되죠. 네. 라이팅에도 도움이 됐고 또 독해 능력도 확실히 향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팅과 리딩에서 6.0을 받았군요. 네. 저는 특히 말씀하신 대로 리딩하고 라이팅에서 6.0이라는 점수를 받았는데요. 줄리정 선생님이 그 불법 복화에서 말씀하신 그런 팁들이 정말 유용하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라이팅은 처음에 6.0을 받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면 첫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타스크 모두 다 작성을 했었나요? 네. 줄리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스크 2? 2였나? 태스크 2, 맞아요. 태스크 2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리고 네. 태스크 1을 하고 또 불법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라이팅 그런 팁들을 제가 따로 노트에 꼼꼼히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외워서 제가 그거를 그대로 써먹으니까 6.0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써먹는 거 이게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술학도인데 교환학생 마치고 한국 가서 졸업을 하고 나서 본인의 꿈 잠깐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번에 호주 교환학생을 통해서 좀 제 분야를 좀 더 넓히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영어 스피킹도 잘 하면서 단지 한국 미술 시장 안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멋지다. 영어를 잘해서 너무 멋지다. 세계적인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 정말 듣기만 해도 제가 왜 이렇게 뿌듯하고 흐뭇하죠? 갑자기 엄마 미소가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께 꼭 이것만은 당부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 있을까요? 저는 IELTS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안 들었었어요. 근데 정말 기대치도 못하게 한 달 만에 그것도 첫 시험 만에 6.0이랑 점수를 얻었고 이치밴드 5.5 다 조건 충족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로서도 너무 놀랐고 저도 해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이 자리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아, 정말 IELTS 공부가 솔직히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희 학생 이야기처럼 우리가 꿈을 갖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을 한다면 IELTS 시험, 네,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좋은 기운 받아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요. 바이바이. 바이바이.